옛 연초 제조창이 청주공예 비엔날레 준비로 한창입니다. 작가들의 작품이 채워진 멋있는 전시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진기웅 기자입니다. 오랜 세월 방치된 옛 연초 제조창 창고는 켜켜이 쌓인 폐기물과 함께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술가들에겐 영감의 장소, 폐기물 더미는 의미 있는 작품으로 탈바꿈합니다. 60년대에 쓰던 작업모부터 각종 상자, 오래된 공사 자재까지 끝없는 인간의 욕망이 남긴 폐기물은 낯선 공간으로 탈바꿈해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허름하고 보기 싫은 것 같지만 예술가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장소라고 할까? 또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는 건. 입체적인 공간 예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이 작품의 소재는 종입니다. 작가는 가벼우면서도 공간과의 조화가 탁월하고 입체감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종이가 최고의 재료라 말합니다. 쓰레기부터 종이, 옷감 등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공예 작품으로 탄생하는 곳,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I think it's a very interesting combination between all these sculptures and paintings and artworks and also the space. It will be a fantastic dialogue between all these kind of artworks. 작가들의 작품이 속속 도착하면서 심오한 작품 세계를 관람객들의 눈높이로 안내할 도슨트 양성도 막바지입니다. 한 작가 한 작품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 시민들한테도 이제 작품 감상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이번 비엔날레는 전 세계 23개국 200여 팀의 작품 1,500여 점이 찾아옵니다. 연초 제조창 일원과 청주 7곳의 전시 공간이 참여합니다. 금년에는 이제 다시 공예의 본질을 찾아서 가는, 그래서 공예의 뭐 재료적인 특성이나 물성적인 것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비교해 가시면서 완벽한 모습으로 관객들을 만날 막바지 담금질 속에 다음 달 8일 개막을 앞둔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